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하갈은 자기 아내 사례가 몸종인데 아이를 못 낳고 있으니까 아이를 우리 몸종을 통해서 낳자 해서 난 첫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서열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장남인 겁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고 그 당시에 고대 유대법에 의하면 첩의 자녀라고 해서 장남에서 제외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장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삭이 차남이죠. 근데 지금 이삭을 살리고자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용이 뭐냐? 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조금 다른 사건과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소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쩌면 민족 재앙의 불씨가 됐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 해석이 그렇게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재앙을 내린 것인가 축복을 내린 것인가? 본문에 보면 희한한 게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민족을 이룬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여기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16장 10절에도 처음에 이 이스마엘이 소위 소방 맞고 된설이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임신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광야에 가서 이 하갈이 죽음을 앞에 두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한민족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고쳐가지고 하나님이 한민족을 허락해 주신 걸까? 그러면 약속의 사람이 사고치면 다 수습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소위 이렇게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저주 또는 징계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볼 때 책망의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마엘은 특이해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 두 쪽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이스마엘은 사실은 나중에 들나귀처럼 쫓아다닐 것이요라고 하지만 그건 살아 남아가는 길의 방법인 거고 이스마엘이 과연 벌을 받았는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기가 명확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한테 소방 맞을 때마다 이스마엘을 지켜낸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건져내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스마엘, 우리는 지금 이슬람 사람을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민족적, 대민족적 반목이 일어나는 실수의 근원으로 2000년 동안 이어온 것일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즘에 있는 현대 신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세심하게 들여봅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영향받는. 근데 이 세심하게 본문을 보는 학자들 중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주의 계열로 정평나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둘이 있는데 베스터만이라는 학자와 해밀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 본문에 대해서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시도를 하는데 베스터만은 이 본문에서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조롱하는 본문처럼 보이는 건 성경의 오역과 첨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삭을이라는 단어가 70인역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번역 과정에서 이삭이 들어왔다라고 그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핵심으로 하는 것은 이삭을 놀리는지라라는 이 원문이 이삭이 기쁨이 된다라는 원문에 있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다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고자 하는 바가 뭐냐? 놀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고 이삭과 함께 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과 함께 놀고 있는데 사라가 불편해서 이삭의 잘못이 없는데 이스마엘의 잘못이 없는데 사라가 질투해서 쫓아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갖고 유대인 이방인 비유를 하지만 그거는 다른 각도로 바울이 이렇게 본 거고 해밀턴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다른 각도에서 보고 원문의 본뜻에서는 한 차원 넘어간 해석을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랑 갈라디아서 묵상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묵상하시다 보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핵심은 뭐냐? 이삭이 놀림을 받아서 이스마엘이 쫓겨난 게 아니다라는 그러면 왜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이삭의 형님인 이스마엘의 등장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이방인과 모든 세계의 민족 구원을 하기 위한 육체적인 뿌리의 통일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나왔는데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데 동정을 받고 하나님 마음의 긍휼을 받는데 키포인트가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왜 키포인트냐? 이스마엘과 하갈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주인 사라가 결혼 안 해서 결혼했고 애를 낳았을 뿐인데 그런데 된설이 맞고 이방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고대법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쫓겨나지만 않았다면 이삭과 동일하게 재산을 양분시킨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소위 사고 쳐가지고 이스마엘을 쫓아낸 게 아니라면 약속의 백성이 이삭을 통해서 나온 건 맞아요. 우리가 이삭의 약속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 눈에는 약속의 백성인 이삭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피부색이 다르고 이방민족을 향한 뿌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같이 시작을 시켜버리신 그러니 이스마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교적 구원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담아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 어린 눈이 이스마엘에 서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지지하는 게 이 다음부터 이방민족의 탄생이 계속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나왔잖아요. 롯이 나왔는데 롯의 딸들이 아버지의 집안이 망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한테서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인데 해서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하나님의 눈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롯의 자녀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머무르는 눈안엔 나중에 이삭과 같이 하나로 만드실 거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감정의 표현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하갈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애절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이삭만이 약속의 민족만이 우리가 맞다라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자기와 다른 종파인 이스마엘의 애절함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게 묘한 건데 볼까요? 오늘 본문 21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를 따라서 보겠습니다. 21장 14절인데 21장 14절에 하반부에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쫓겨났어요. 15절에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물이 떨어졌어요.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누가 울었겠어요? 하갈이. 근데 이 본문이 대조적인 게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삭은 이때 재력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서 뛰어난 재력가였어요. 근데 자기 새끼 큰아들을 내보내면서 관복 덤불 아래 죽게 하면서 물 하나. 그래서 이 엄마가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화살 한바탕 거리. 일반인이 화살을 보통 200m 정도 날리기가 힘드니까 100m 정도 거리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의 소리를 17절 하반부에 들으시고 18절에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마엘 족속을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네 감정대로 기록한다면 이런 거 남기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서려 있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론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향한 마음이 두 마음이 똑같이 서려 있고 이스마엘의 존재는 어쩌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 되기 위한 뿌리의 근원을 이스마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이 사고쳐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필요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는데 그때까지 못 참아가지고 이스마엘을 굳이 나가지고 민족 복잡하게 헷갈리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모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해석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은 과연 아브라함이 우리가 평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못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참고 소위 급가속으로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나? 성경 어디 본문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변을 한번 볼까요?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이 사고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볼 만한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열심으로 어떻게 보느냐? 제가 보면 성경 안 찾으셔도 되고 집에 가셔서 찾고 싶으면 찾으시고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콜링을 받을 때 소명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75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 받을 때가 75살인데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몇 살이냐? 16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창세기 16장 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5절. 죄송해요. 16장 15절. 16절, 16절.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몇 세요? 86세. 그러면 아브람이 하나님께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몇 년 지난 거예요? 11년. 11년 동안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 1개월이 아니고 11년.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1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11년 동안 하나님의 징조가 없다면 하나님을 욕하시겠습니까? 나를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욕하고 싶지만 그러기 어려우니 나의 태도에 대해서 되돌아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을 낳기로 결심했을 법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인식, 생각은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웠을까? 지금 자 보세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삭이 몇 세에 나왔죠? 99세, 100세. 그러면 이스마엘을 몇 년 동안 키운 거예요? 14년. 14년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보는 이 아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약속 못 기다려서 일찍 낳은 애라고 14년을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자,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자, 그러니까 지금 86세에서 99세에 너 아들 낳을 거야 100세 때.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17장 8절인데 17장 18절, 17장 18절인데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삭을 준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인식이 뭐냐? 하나님, 이스마엘 있잖아요. 지금 99세에 다른 아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75세에 나 불러가지고 지금 25년 됐어요. 11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내가 부족했나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가 나왔는데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 아들 키우지 않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뿌리의 하나님의 동일한 애통함,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리라가 이스마엘에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례가 알았을까? 모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알았을까?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신비가 벗겨져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갖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림 권사님이 은혜롭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분량과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면. 근데 현실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아냐 이거예요. 우리의 과거만 봐도 우리 하길교회만 봐도 앞길을 몰라서 하루하루 막막하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오게 될 줄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이 효천지구에 오기 전에
다른 지구의 계약을 하루 앞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하루 차이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것.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를 보고 아브라함이 사고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열심이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11년 동안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11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11년 동안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11년 동안 기다렸는데 신호가 없으니까 아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찌 한쪽이겠는가.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다라는 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울 때 내가 실수해서 나았니 이러고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근데 이 최선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때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실수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해석을 그리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약속의 아이도 있지만 약속의 아이에 들지 않은 이스마엘을 포함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가져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쪽도 저쪽도 민족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기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봐요. 근데 이 두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실수치고는 너무나 수습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한 열심 중에 이뤄낸 거를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데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진 곳에 본인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직장과 교회와 가정과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어려운 겁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제일 힘들고 방향 없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많은 힘을 빼곤 합니다. 가장 많은 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쫓아냈잖아요. 물론 실수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실수가 뭐냐? 사라의 이야기를 끝까지 설득시키지 못하고 제가 볼 때 받아들인 게 실수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이 컸다면 어차피 인종이 다르니까 같이 컸다면 민족 간의 반목은 좀 적어들었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알려주시지 않는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도 소소하고 어쩌면 큰 실수나 사고도 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뭐냐? 괜찮다 이거예요. 왜 괜찮냐? 네가 나를 향한 열심이 순전히 남아있다면 나머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왜? 내가 바다처럼 넓고 깊고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서 잠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첫 번째 열심히 달려가는데 불안감과 미흡함은 앞이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위한 열심을 포기하느냐? 아니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먼 훗날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르는데 죽고 나서 천국 가봤더니 두 민족이 나한테서 다 나온 하나님이 뿌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에 내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길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내가 아는 곳과 내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된장을 담그다가 구더기도 나와요. 구더기 나온다고 된장 안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달려가다가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큰 죄가인 이스마엘은 건져낼지 몰라도 사라를 못 건져내.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를 향한 순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아브라함 인생 위에다가 딱 씌워버리신다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아브라함처럼 민족의 근원 여러분들 보고 이단 종파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 가문의 가족에 어쩌면 먼 훗날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한 1,200년 후에 야 너희들 아냐 우리 조상이 누구누구 권사님이야? 누구누구 장로님이야? 누구누구 집사님이야?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쓰러져도 일어나서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 실수가 있으면 실수라고 생각하고 또 달려가고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지 넘어졌다가 안 일어나면 오뚜기가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게 쉬워요. 저는 직장 생활 안 해봤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봐도 힘들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고 너는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다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산해보면 25년 아니겠어요? 25년 동안 그냥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다니까요. 이게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처럼 키워내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요. 이거 17장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해보고 16장에서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 사건 16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면 눈물이 다 나려고 그래. 야 세상에 이런 나쁜 남편이 있나? 근데 이때 쫓겨날 때 이삭이 젖빨기 시작할 때 쫓겨냈으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9에서 20쯤 됐습니다. 젖을 뗄 때부터 했으니까 20살까지 키운 내 아들을 광야에 내몰아서 말라 죽게 한다. 수능시험이 이제 막 끝난 내 자식을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고 광야에 내보내서 죽게 한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신비 중에 이 두 민족을 같이 한 마음에 두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길교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길이 막연하고 묘연해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또한 뒤돌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했었던 작은 실수 큰 실수일 수 있지만 이것처럼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내 아들을 내쫓는 이러한 과오도 내 삶에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아브라함도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줘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찬양이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까 싶은데요. 찬양 두 곡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가사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가사가 아주 솔직하죠.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셨네. 아브라함 보고 너 왜 나 못 믿고 25년 동안 못 참고 기다려. 25년 하나님 못 참죠. 25년 못 참죠. 그럼 그동안은 하나님 버리고 있어요. 우리도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걸 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할 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열심히 살았던 거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인생의 계획에 딴 근심이 있으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때로는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때로는 내 가정과 직장과 여러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을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볼 때 길이란 일이 있든 흉한 일이 있든 그것에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길 멀고 험해 보여도 주님만 따라간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는 복도 주셨고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복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하길교의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는 복과 알지 못하는 복이 주님을 위해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단비처럼 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